1993년 3월 28일 17시 29분 부산 구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가 났다.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다. 당시 117호 무궁화호는 전역인 양산물금역을 지나고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시속 85km의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 중이었다. 그러다 사고 지점 100m 전쯤에서 기관사가 지반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여 비상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구덩이 아래로 전복사고가 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6호차에서 나왔으며 뒤따라서 처박힌 5호차에서도 중경상자가 속출했다. 휴지처럼 구겨질 정도로 끔찍하게 파손되었고 그 철덩어리들 사이에 뜯겨져 나온 팔다리들이 끼어져 있었다. 바닥엔 붉은 페인트를 쏟아 부은 것처럼 끔찍했고 사고 당일 비까지 내려 현장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 구포역 사고 이후에 이상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제보자의 얘기다. 구포 역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게 유난히 미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았다고 한다.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허공에다 얘기하는 사람, 역무원들이 지나가면 다짜고짜 죽여버리겠다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술 먹고 역 안에서 허공에 대고 욕하는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도 보이지도 않아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만 술 취해 보이면 철도 경찰들이 바로 역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다. 열차 사건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구포역 부근 기찻길 양옆으로 민가가 쭉 들어서 있다. 신식 건물은 아니고 오래된 빈가 같은 느낌인데 앞에서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무심코 앞서 지나치면서 옆을 봤더니 아기 얼굴은 없고 아기를 받치고 있는 여자의 오른팔이 없었다. 아기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역시 기찻길 양 옆에 민가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신호대가 없는 기찻길을 건너려는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우산을 쓰고 가만히 서 있었다. 별 생각 없이 기찻길을 지나서 계속 걸어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얼굴이 뭉개진 여자였다. 그리고 발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보였다고 한다. 다음은 구포역 인근 민가에 사는 사람들 얘기다. 밤 10시 이후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집안이 한 번씩 덜컹덜컹 한다고 한다. 이제 곧 기차가 지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한참이 흘러도 기차는 안 지나간다. 분명 기차 소리는 들리는데 창밖을 보면 조용했다.